안녕, 남대전고 2학년 친구들. 영어 독해와 작문 능률양 읽어 할게요. 아, 능률양. 그래, 양 쪽으로 많아요. 길기만 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좀 빨리 나갈 테니까 잘하시고, 질문할 것도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체는 글의 내용은 그거야. 너무 오버해서 크게 꿈을 잡지 말고 작은 거, 맞죠?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드림 빅, 스타트 스몰. 꿈은 크게 크되 작은 거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What are your big dreams in life? 삶에서 너의 가장 큰 꿈들은 뭐냐? Perhaps 아마도 너의 꿈은 is to have a perfect. 그래, 그래요. 1번. 자, 완벽한 몸을 갖는 것, complete 마라톤, 마라톤을 완성시키는 것, 그 다음에 become a best-selling author, 그래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 However, 그러나 중요하겠죠. 자, 이번 과에서는 연결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 다시 보라고, 이번 과에서 연결어, however냐, for example이냐, 알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의 위치, 순서까지, 위치나 순서까지 잘 생각해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espite, 이거 전치사죠? 예. 뭐뭐에도 불구하고, 잘 알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에서 ing가 나온 겁니다. 강한, will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will은요, 명사로 의지라는 의미가 있죠, 의지. 자, to, 어떤 의지네요, 이렇게. achieve this. 이러한 골드를 갖다가 성찰로, 달성하. 달성하다는 단어가 뒤에 attain이라는 단어가 한번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 목표를 갖다 달성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으시고. You may have find, 목적. 요번에 이렇게 자주 나와. find, 또 imagine, 목적어, 목적포어. 그치? 네 자신이 뭐 하고 있어? 포기하게 되는 걸 갖다 발견한다. After a few days later. 아, 단지 며칠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작심삼일을 하죠. 빠르게 우리는 포기를 할줄 압니다. 자, why do I keep ing는 계속해서 원만하다라는 유명한 표현이고요. fail to는 뭐뭐이 실패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목표들을 갖다가 달성하는 걸 실패하냐, 이런 뜻이 되겠네요. most of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focus on 어디에 집중한다? 우리 큰 꿈에 집중한다. 그래서 큰 어떤 goals, 목표들은 easy to visualize. 그래요. visualize 뭐하다? 시각화하다. 눈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꿈이 뭐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이요, 그죠? 네 자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딱 전용 비행기 타고서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거딱 상상하는 거야, 그지? 쉬워, 그지? We can imagine, 또 imagine 목적어 ing가 나왔어, 목적 보호자리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뭐 하는 거, 느끼는 거, 어떻게 만족이 받은 걸 느끼는 거죠. 누가 앞에서? In the mirror. 거울 앞에서. 아, 병렬 구조네요. 예. 느끼는 것도 우리가 그리고 또 상상하고 웃는 거. 피니시라인, 결승선에서 마라톤 끝나고 또뭐 하는 거야? 사인해 주는 거, 우리 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팬을 위해서. 그치? 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영어 선생님 꿈은 어렸을 때, 내내 나이에 꿈은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꿈을 이뤘죠. 영어 학원 강사 꿈이었어요. 한 500명 놓고 한 번에 수업하는. 500명이 아니라 지금 한 5명 하고 있죠? 자, 보자. 자, 이러한 큰 꿈들은 우리에게 뭘 주냐? 디렉션, 방향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주냐? 퍼포스, 목적도 준다.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꿈 꾸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네가 데디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You don't bite. Bite open 함부로 깨물어 먹는 거야. 뭐대, 뭐 이상으로? You can chew. Chew가 뭐야? 씹다죠? 그러니까 네가 씹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런 의미가 된다. 저 오른쪽에 좀 의역을 많이 해서 나왔어요. 욕심부리다라는 의미가. 알았지? 네, 욕심부리다. 근데 원래의 의미 좀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가 한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rather than, 아우, 지겨워. 딱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 계속해서 나온다.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발, rather,
오히려 뭐뭐보다 됐죠?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이거는 커녕 야, 큰 목표는 캔템템템 오형식 동사예요. 템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유혹하다 알았죠? 유혹하다 현혹시키다 안 좋은 단어죠. 그래서 큰 목표는 우리한테 유혹하게 하는데 이런 거 그지? 비현실적인 알았어요? 비현실적인 N의 특징이죠. IS, S가 아니라 N 새끼들 비현실적인 그러한 변화를 갖다가 만들도록 우리 삶에 그래서 꿈이 뭐야? 대통령 좀 심하죠 그거는 비현실적인 그 변화를 갖다가 만들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However, for example, 딱 걸려들었죠? Imagine, 상상해봐. One day, 네가 decide to slim down. Slim down은 이제 살 빼는 겁니다. 동사로. 그렇죠? 날씬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날씬하게 되기로 네가 결정을 해요. Like a supermodel처럼. For 1 week, 그래. 일주일 동안 네가 push, 밀어붙여 너 자신을 far, 멀리, too much, too hard, 너무 심하게. 그런 얘기야. At the gym. 짐은 우리말로 헬스장이야. 알았어? 체육관에서 라고 오른쪽에 나왔겠죠? 여기 헬스장이라고 했어. 야, 요즘 자습서 많이 발달했네요. 자, 헬스장에서 네가 열심히 네 자신을 갖다 밀어붙여. 그리고 나서 이 인저, 이거 나오잖아, 인저. 뭐해? 부상을 입혀, 네 다리에. 그 다음에 need to take two ways. 뭔 말인지 알죠? take off가 여기서는 take 시간 off는 요 시간을 갖다가 뭣뭣을 쉬다라는 의미가 돼요. 알겠습니까? 뭐 하겠어? To recover. 회복하기 위해서 2주나 쉬어야만 해. 그래서 in the end, 결국이죠? finally하고 똑같습니다. eventually하고 똑같아요. 마침내 네가 결국에 slim down하긴 커녕 뭡니까? gain weight. 몸무게를 얻게 된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것을 몸무게를 빼긴 대신에, 잃기 대신에 몸무게를 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However, for example, in the end까지. 자, 각 연결어, 네, 각 문장 위치, 자,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졸라 쉽습니다. Imagine 목적어 ing, find 목적어 ing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Tiny. 아주 작은이란 뜻이죠. 작은 씨앗이 grow, 자라서 into huge trees. 그렇죠. 뭡니까? 큰 나무로 된다. 의미가 뭔지 알겠죠?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작은 것부터 해라 이런 얘기야. Think of, 리를 해보죠. 작은 습관들 한번 생각해봐. 뭐 하는, 그렇죠. 관계되면 주격입니다. Make up이 뭔 것을 구성하다, 뭔 것을 이루다. 뭘 구성하고 있는? 너의 하루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런 거, 스트레칭 하기 아침에, 그 다음에 먹이 주기 너의 저기 뭐야 애완동물에, 그러시면 아침에 이빨 닦기, 애프터밀 식사 후에 이러한 것들은 스몰 액션스, 그 당연히 작은 행동들이다. 유튜 네가 하는 에브리데이 매일, 그리고 오버타임 하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시 뭐라고 해석한다고 시작, 시간의 지남에 따라 걔네들은요 이러한 작은 행사 이런 작은 행동들이 폼 형성한다. 그렇지? 뭐를 지속적, 요 단어 너무너무 땡겨. consistent 뭐라고? 지속적인.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지속적인. 네, 일관적인, 지속적인. 오른쪽 해석이 뭘로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아, 다 틀렸네요. 일정한이라 나왔네요. 예, 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자, 일정한 패턴을 갖다가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문제는 대 이하래. This routine이라죠. 판에 박힌 일, 그렇지? 루틴은요. Don't start feeling automatic. 자, 뭐야? 자동적이게 그렇게 느끼기 시작되진 않는데요. 이게 작은 행동이라도 뭔가 자동적이냐 할 때,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거 선생님 몇번 설명했어요. Not a until be의 의미가 뭐였냐. 요거 할 때까지 요거 안 한다는 얘기는 뒤에 거 하고 나서 앞에 거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뭐할 때까지 네가 그것들을 갖다가 하고 날 때까지 뭐를? 그렇지. 뉴마로서 하는 수 없는 그런 여러 번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수많으냐, 유머러스. 수많은 횟수 동안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까지 네가 자동적이게 느끼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지 네가 자동화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efore day, 그런 행동들이, 루틴들이 become, automatic, become 플러스 형용사. 다시 보라고. become 플러스 형용사. li 붙이면 안 됩니다. cali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자동화되기 전에 you have to put in 하면은, put in 하면은 투여하다야. 그렇죠? 네. 안에 두다, 투여하다. 뭐를 투여해야 됩니까? 많은 effort, 노력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시작해야 해서.
이런 작은 거라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게다가 또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나 봐. 자, 게다가 좀 잘 인에디션 뭐로 비사이즈 왓츠모 이런 거 있어요. 더 이상 쪽팔리게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또 얘기했죠 지금. 자, 게다가 더 뭐, 아하, 이번 과에서 영작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오냐? 더 플러스 비교급. 예. 네.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뭔지 알죠? 예. 네. 뭐뭐 하면 할수록, 예. 네. 뭐뭐 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점점 더 뭐뭐하다. 아이고, 점점 더 뭐뭐하다. 맞지? 네. 이렇게 끊으면 돼. 더비. 그 엔드 더비.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야. 이거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더 이렇게 되고 더 이렇게 된다. 그렇지? 비교급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오죠. 다시 말하고 비교급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오기 때문에 뒤에 원래 있었던, 그치? 심플러스 형용사잖아. 이 형용사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맞지? 원래 be likely가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나온 거고. 자, 가자. 너의 태스크 임무가 더 크면 크게 볼수록 더 많은 노력을 그것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덜, 더 적은이죠. 그죠? likely는 제가 뭐라 해서 그랬죠,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는. 더, 덜 가능성이 있다. 네가 뭐 하게? 그것을 완성시키게. 외워. 절대적 암기야. 절대적 암기. 창피하다고? 네? 절대적 암기입니다. 외우세요? 선생님 외웠습니다. 아, 이것도 확인 못 시켜주겠네요. 구라를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크면 클수록 너한테 더 불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완성시킬 가능성은 더 작게 되는 거죠. 자, 뭐로 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나오고 연결어 살바랍니다. 알았어요? 소가 나오고 there is 즉이 나오고.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해? 딱 하나야. 문제 내는 거 너무너무 편하죠. 문장 위치 연결어. 예를 들어서 네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I'm going to 내가 run 10km 내가 뛸 거야. everyday 매일. 그러나 그것은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다. 그래서 it is likely to 이렇게 to 아니야. 대신하지. it은 가주어고요. 네, 대디아가 진주어로 보면 되겠다. 그리고 제발 likely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가능성이 있는이라고 해석하랬습니다. 그래서 대디아의 가능성이 있다. your passion 열정이죠. 열정이 페이드하게 된다. 페이드가 뭔 뜻이죠? 희미하게 사라지다. 그렇죠? 디스어피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너의 열정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가 당연히 뭐 하게 된다? 퀵! 그만두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a few days, 며칠 안에 라고 하네요. The better approach, 더 좋은 접근 방법은 뭐냐? To start gently야. 이게 중요하대. 하드가 아니야. 이거 반대말이 하드야. 너무 심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젠틀리 하면은 신사적으로가 아니라 부드럽게야. 알았니? 오른쪽에 뭐라 했니? 뭐라고 나왔냐? 천천히라 나왔어? 글쎄, 이거 너무 의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젠틀리라는 얘기는 좀 심하지 않게 그런 뜻이 돼요. 알았죠? 부드럽게. 좋습니다. 너의 작은 변화를 가지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이다. 아, 이거 뭔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죠? 투부정사 명사정법입니다. 또 스타트가 1번이고요. 예, 빌드업이 2번입니다. 예, 빌드업은 뭔지 알죠? 차근차근 이렇게 축적시키는 거,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걸 갖다. 그지? 어큐뮬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용상. 뭐야? 점진적으로. 알았지? increasingly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consistently란 단어도 괜찮겠다. 자, that is는 뭐라고? 즉이 했습니다. 연결어 걸려 들어갑니다. 즉, 네가 말해. I'm going to get off. get off는 버스에서 내리는 걸 갖다가 get off라고 하겠죠. 자, 내리다. 버스에서 one stop
어울리니까 한 정거장 더 빨리 내가 내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run home every day. 내일 집에 갈 거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You will get used to. Be used to, get used to. 그렇죠? Get 대신에 be 써도 상관이 없고 used 대신에 accustomed 써도 상관없는 거 알고 있죠? 예. 그 다음 요 to는 무슨 to다? 전치사 to다. 자, 이거 아직도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Be used to ing. 어디 어디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이 뿅 뒤에 있는 게 얘가 나온다고 ing가. ing 안 쓰면 큰일 납니다. 표표 두 개나 줬습니다. 어디 어디 익숙해. 네가 그래서 익숙해질 것이다. 뭐 하는데? Running every day. 매일 뛰는데. 그리고 쓴 곧 네가 아마도 want to run more. 그래 더 뛰고 싶게 돼. One day 어느 날 네가 find 네 자신이 뭐 하게 되는 걸 뛰고 있는 걸. 그렇죠. 10km를 갔다가 뛰고 있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지 말라. 아, 선생님, 그 술 끊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태양이랑 무리해서 놀아주다가 허리가 한 방에 맛이 갔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 볼까요? Change your lifestyle.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라고 하네요. 뭐가 아니라 너의 라이프가 아니라 아주 심오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생활 방식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제목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제목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to attain, not to attain, achieve, 자, 달성하다. 너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you should focus on changing your lifestyle. 그렇죠. 뭐, 너 삶에 너의 생활 스타일을 갖다가 바꾸는데 초점 을 맞춰야 된다. 뭐가 아니라 너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빈칸 생각하시고 요거 빈칸. 네. 자, for instance, for example 똑같죠? 자, 여기는 또 연결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별로 안 나왔나요? On the other hand, 강력한 냄새 나죠? 걸려들었죠? 너무 논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걸려들었죠? 예, 이번엔 맨날 우리가 흔히 보는 for example, however, 이거 말고도 지금 on the other hand, 논더레스도 나왔으니까 걸려든 겁니다. 저거 내고 싶죠? 안 내고 싶습니까? 자, 학교선생님은 저 두 가지 내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riting a best-selling novel, 그치? 베스트셀러 그 소설을 갖다 쓰는 것은 would be life change, 그치? 삶을 바꾸는, 다시 뭘 바꾸는? 삶을 바꾸는 것이 될 거야. 내가 글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치? 다음날 통장에 막 몇 억씩 딱딱딱 떼 꽂히겠죠. 여기서의 세미콜론은 but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로 해석하자. 그러나 practice, 연습하는 것, 창의적인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 얼마 동안? 10분 동안, everyday, 매일.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예. 네. 얘기에 라이프가 들어간지,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간지 잘 생각하세요. 자, can you see the difference? 그 차이를 볼 수 있냐? 문제 위치 가시고, 위치. The former, 전자. The letter, 후자. 딱 나오죠? 이렇게.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전자는? 반면에 후자는? 전자는 뭐였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였죠. 후자는? 조금씩 10분만 창의적인 생각 연습하는 거였죠. 그죠? 예. 네. 알겠죠? 전자는 훌륭해. 뭐 하는데? inspiring, 영감을 주고 guiding you, 너를 갖다 이끈대. 그러나, you might feel, 네가 느끼게 된다. 대치 빠져있네요. It is out of reach. Out of reach는 뭔 말인지 알지? 도달할 수 없게 되는. 됐죠? 네, 손에 닿지 않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반면에 더 레터 10분간 그거 연습하는 거 뭐 어려워? 그거는 작게 시작한다. 작게 시작하는 건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뭐라 나와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주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있다고? Still, yet, still, nevertheless가 있죠. Nonetheless도 됩니다, 여러분. 예. 요 세 가지는 모르면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리피트, 그치? 반복을 매일 한다면 eventually, in the end, 맞죠?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네가 도와줄 것이다. 네가 뭐한데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라고 하네요. 너의 생활을 바꾸는 것, 라이프, 봐봐.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이야.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은 빅딜, 그치? 큰 거래다, 큰 일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나 또 연결해 있습니다.
자, 연결어 지금 4개 걸려갔습니다. 4개. 알았어요? 자, 위에서 또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nonetheless, however 걸려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아, 허리 아파 죽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Changing your, 뭐를 갖다가? Daily habits, 그치? 너의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something small, 작은 어떤 것이다. 여기 또 대시 빠져서 관계대명사 어떤 작은 것? 네가 할 수 있는. 그치? 저 something small you can do. 요 용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선생님 뭐라고요? 이거 절대적이라 했죠? 네, 별표 3개 주겠습니다. 더비 나왔어요. 더비.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너의 습관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보여준대. 쉬워진대. 그치? 그것이 뭐하기에 쉬워진대? To stick to. Stick to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 뭔것을 고수하다? 집착하다? 오른쪽 나온 대로 할게요. 그것을 뭐 계속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stick to가 우리가 고수하고 집착하고 달라붙는 거니까. 그치? To be strong, 더 강해지고. To be strong 했는데 health,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으시고요. 이거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이야. 아, 처먹어라. 여분의 그 1인분이면 서브는 1인분. 아, 여분의 1인분의 야채를 every meal, every 뭐 단수치가 S쓰면 안 되겠죠. 모든 식사에서 진짜 1인분 더 먹어라. To become more knowledgeable, 그렇죠. 더 become 플러스 형용사 knowledgeable 뭐 박식한이라고 할까요? 예, 지식 있는. 그치? 오른쪽에 뭘로 나니? 아는 것이 많아지는? 뭐야, 씨. 지식 있는? 박식하냐?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문이었다고 했지? 뭐 해라? 자, 한 페이지를 더 읽어라. 한 페이지를 읽어라 하네요. Before bed, 자기 전에. 그럼 one day, 어느 날, you find it. Find 목적어 또 ing다 나오겠죠. 너 자신이 뭐가 되는 거? 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돼. 네가 항상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거든요. 자, 주어가 빠지면 우리가 무슨 격? 주격. 목적격을 빠지면 무슨 격? 목적격. 알았지? 아, 그 다음에 여기 보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빠진 거예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네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Remember, 기억해라. 그렇지? 마지막 빈칸 좀 생각하시고 이거 영작도 생각하시고요. 알았죠? 예, 왜 그러냐? It is that이라는 요거 강조 용법이 들어갔어요. 강조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안에 나레이버비라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죠. A가 아니라 B. 그렇죠? 딱 좋죠. 빈칸 내기에. 자, 큰 꿈이 아니라 보다 바로 일상적인 습관이다. 뭐 하는 것이 너의 꿈을 갖다가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 자, 사역동사, 목적어, 예,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컴추는 자동사로 실현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너의 꿈을 갖다가 실현되게 만드는 것은 큰 꿈이 아니라 뭐라고? 작은 습관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 영작 별표 주세요. 영작. 자. 좀만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멈출게요. 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big dreams. 우리는 큰 꿈이 필요하다. 뭐 하게 해서? Keep, 선생님 또 사랑하는 패턴이죠? Keep, make,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죠?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 그죠? 예, 이런 거 모르면은 또 섭화자 선생님이 그 자리에 형용사 뭐 쓰면 안 된다? 부사 쓰면 안 된다. 내목형.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을 갖다가 어떻게 의미 있는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꿈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건 큰 꿈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치?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obsessed with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강박감을 느끼는 오른쪽에 나온 대로 맞춰줄게. 뭔가에 사로잡히는이라고 나오네. 뭔가에 사로잡히는. 어디에 이렇게 집착하게 사로잡혀? 큰 꿈에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도 일어날지 몰라 원데이 어느 날 thinking 뭐뭐 하면서 하겠죠. 생각하면서 뭐라고? 아이고 이거는 오버했니? 이거 너무 과해. 오버야. 너무 지나쳐. 너무 심해. 오버했니? 우리말로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압도적인. 근데 우리가 실생에서 그렇게 하냐? 하다가 야 이거 야 너무 압도적이야. 아니죠. 야 이거 너무 오늘 그냥 우리 결정이 그냥 우리가 오늘 오늘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오늘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정도 우리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사전에는 압도적이라 나옵니다.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 뭔가 놀다가 너무 너무 심하게 놀아서 그럼 아, it's overwhelming이라고 합니다. 자, I should have started.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마 있진 않겠죠? Should have plus PP. 예. 뭐뭐 했어야 한다. 다시 보라고. 뭐뭐 했어야만 한다.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예, 과거에 대한 뭐다? 후회다. 그러니까 regret having PP로 바꿀 수가 있어요. Regret having PP. 그니까, 뭐뭐 한 것을 갖다 후회한다는 뜻이, 뭐뭐 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휴드 자리에 이제, 머쓰지 말라고 시험 문제 나와. 머스트 쓰지 말라고 나오죠. 머스트는 뭐뭐 였음이 틀림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 요번에 몇 번 나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시끄러워서 도망가는군요. 이거 다 끝났어요? 자, 내가 뭐 했어야 돼? 시작했어야 돼. 뭘 가지고? 리들 띵스, 작은 것들 가지고. 너의 꿈은 무엇이야? 너의 큰 꿈은 무엇이야? 자, from 되어보여서 우리는 한 목표를 만들어 1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하나의 관리 가능한 그런 행동을 하루에 취라고 얘기하네. 너 자신에게 물어봐. 무엇이냐? 하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a step 이렇게 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더 큰 꿈을 갖다가 성취하는 쪽으로 요 투월드가 전치사라서 ing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편집글 누가 이제 전문가한테 편지하고 그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거 이거는 좀만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